자, 여러분, 이제 핵심 요약집 마지막 파트 6장 농지법을 체크하겠는데요. 이 농지법은 우리 공법 40항 중 두 문제가 출제되죠. 근데 내용이 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문제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 핵심 요약집에 있는 것들 좀 체크해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고 잘 정리하면 두 문제 가볍게 점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것들을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324페이지. 먼저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농지가 지표지만 농지가 아닌 거.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 묶어서 비교. 농지가 아닌 걸 먼저 알면 돼요. 농지가 아닌 것은 지목이 전다 과소냐 아닌 토지다. 근데 거기다 농작물 경작 산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계속 적용한 3년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럼 농지 아닙니다. 3년 이상 농지고요.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협상 산지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거기다 농지 농작물 경작 땅에서 재배하고 있으면 그 기간 무관하게 절대 농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도 농지 아니다. 그다음에 이거 크게 써놨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박스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는 재배지가 있다. 적용 목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그러면 농지 아닙니다. 그것 좀 봐두시고 나면 통과.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나오는데 이 요건을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농업이 되거든요. 그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다가 농작물 경작, 단지 재배하면 농업이 되죠. 또 시설 농업을 하게 되면 그 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그자도 거기다 농작물 경작 단지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으로 지위를 주죠. 농업에 1년 중 90일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면. 근데 축산업은 1년 중 120일. 가축은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가금, 꿀벌 있죠? 대가축은 2두, 중가축은 10두, 소가축은 100두, 가금, 일천수, 꿀벌, 10근 이렇게 사육하고 있으면 농업을 지위 준다. 농작물 경작을 통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농업 경을 통한 농작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을 지휘해준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325페이지.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에 3번. 주말 첨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세대원 전원 총 합산 면적 얼마까지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꼭 봐주시고 넘어가셔서 320페이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여기에서는 출제가 될 걸로 예상되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먼저 농지취득 자격증명에서 공부할 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가 누구냐? 발급권자 꼭 아실 거. 농지 수용할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지 군수는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다. 그럴 때는 농취증 발급 신청할 때에 농업 경영서를 작성해 내야 된다. 또 주말 첨영농을 하고자 한 자도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주말 첨영농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 농업 경영서가 됐든 주말 첨영농 계획서가 됐든 네 가지상을 기재해서 내야 된다. 네 가지를 꼭 암기해야 되죠. 취득하자는 농지 면적, 노동력 확보 방안, 농업시설 기계 확보 방안. 그 다음에 소유하고 농지 이용하실 때더 나가서 이번에 추가된 것이 네 번째인데 바로 농지취득을 발급받은 자의 직업도 써야 되고 영농 경력도 써야 되고 영농 거리도 꼭 써야 된다. 봐두십시오. 이렇게 발급 신청이 들어가면 7일이면 발급자가 결정 나서 날아오죠. 근데 그 투기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요. 가로 1-1 봐보세요. 시군 면적은 농지 투기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 취득하는 자가 농지증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면 농지위원회에 심의했다 늡니다. 이런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여가 결정난다는 것. 그리고 1-2를 보면 오른쪽 페이지 다섯 가지 사유가 있죠. 학교 등의 농지를 실습지로 취득한다 등등등. 농정 허가 신고를 받지 않아 취득한다. 농지개발 사업자 안에 농지로서 1500제곱미터 미만 농지 취득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농지 취득한다. 비축농지를 한국토지등급서가 자연녹지 계획화해서 취득한다. 이럴 때에는
농사 짓라고 치던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업 경영서 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증 발급은 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되는데 이런 다섯 가지 사유로 농지증 발급 시에 들어가면 4일이면 답이 나간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가로 3번에 1번 농지증 발급 신청 받았던 시군 면장은 들어왔던 서류 몇 년 동안 보관하든가 10년 동안 보존 조치해야 된다.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서 보면 박스 1번부터 12번까지 있죠. 이것은 농지지할 때 농지증 발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4번 농지원 협의를 마친 농지, 농업법인 합병 이 정도 봐두시고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 이번에 좀 법을 개정해서 세게 했는데요. 농지 소유 제한이라든가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해서 농지 소유 목적으로 거짓, 부정함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가에 따른 토지가에게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한다. 7번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꼭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면장은 농지증 발급을 받은 자가 농업경영서 주말첨 영농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증 발급해 주지 말라. 또 2번 시군면장은 한 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가 농지법에 따른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 7명 이하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7명을 초과하면 농증 내지 말라 이거죠.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때는 7명 이상이 되어도 허용되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도 이번에 추가됐어요. 시군 면장은 영농조합법이 농업회사법이니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해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 농지 소유 세분화 방지 가지고 시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밑에 농지 한 필지를 공유로 소유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유로 소유한 자의 최대 인원수를 몇 명 이하의 보는 조례로 따로 정해서 제한할 수 있냐? 7명 이하. 그 수치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밑에 별표 하나, 둘, 세 개는 네 개는 꼭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32페이지 농지보존 부담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농지를 합법적으로 허가받아서 신고 마치고 협의 거쳐서 전용한다. 그때는 농지보전 부담을 내야 되죠. 박스 안에 있는 자들이 농지보전 부담을 납입의무자인데 전용할 때만 됩니다. 불법 전용은 안 되고요. 형사처벌하죠. 그래서 밑에 별표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농지보전 부담을 낼 자가 아니다. 이 정도 보시고 3번에 이 농지보전 부담을 단위당 금액은 농지별로 결정을 하는데 특히 농지보전 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개별 공시가 해당 농지 개별 공시가 30% 하는데 그 농지보전 부담금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으로 정하고 있는 금액 최고한도가 5만원입니다. 5만원을 초과하면 그냥 5만원으로 확정한다는 것 받으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될 것 같고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좀 보시냐 한참 넘어가면 335페이지 농지 위탁경이 나옵니다. 위탁경영 사유가 나오는데 이게 몇 번 출제가 됐죠? 어떤 사유가 있으면 농지 위탁경이 가능한가? 1번부터 9-2번 이게 바로 농지 위탁경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이게 중요해요. 국외 여행이지 국내 여행은 안 되고요. 농업법이 소송 중이 아니라 청산 중이면 위탁경이 가능하고요.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그 공직 취임에 의해서 작용할 수 없다. 그러면 위탁경이 허용됩니다.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치료를 할 때도 위탁경이 가능해 3월 이상 꼭 수치 암기하시고 임신 중이도 위탁경을 허용하고 분만 후 6개월 미만도 위탁경이 가능합니다. 7번 교도소, 고치소, 보호관리소에 수용 중인데 그때도 가능. 그것까지는 좀 봐두시고요. 남은 통과. 그 다음에 제5절 보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재단 처분 내용이 나와 있죠. 이 파트를 좀 잘 여러분은 꼼꼼하게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할 때 자기하고 세대를 같이 하는 세돈이 아닌 사람한테 처분해야 되죠.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해야 되는가? 1번 그리고 3번, 4번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을 맞지 않냐게 됐다. 몇 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설립 충족권을 맞추지 못하면 팔아야 되냐? 3개월. 그리고 가로 3번, 농정화가 신고를 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몇 년에 그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면 하지 않으면 이유 불문하고 처벌해야 되냐? 2년. 이 사유에 걸리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했다. 주말 점령농을 하고자 한 자는 1천 미만만 소유할 수 있는데 그걸 초과하면 초과분만 1년에 처분하면 됩니다. 전부를 처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꼭 알아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2번, 이 1년에 농지를 처분할 자가 처분 안 하고 버티면 시장에서 구청에 빨리 파세요라고 6개월에 팔도록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 보내죠. 또 어떤 자에게도 농지처분 명령을 내려보느냐? 거지 부장만으로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됐다. 그런 자. 또 농업법인이 이 농업 경영책 육성 및 지원한 법률을 위반해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다가 걸렸다. 그래서 시장에서 구청에 들통났다. 그러면 그 자들은 6개월 내에 농지 처분할 것을 시장수 구청에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명령을 받았던 자들 6개월 내에 팔지 못하면 이행강제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사적으로 팔 수 없겠다 싶으면 한국농어청사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에서 협의적이면 이행강제 부과하지 않아요. 어디다 매수 청구할 수 있는가? 한국농어청사. 이때 한국농어청사는 사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사게 될 때 매수 가격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되 인근의 실거래가 더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사도 할 말 없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3번이 중요하죠. 건축법 할 때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받으세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 금액이 강화됐다. 감정가격하고 개별 공시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부과 금액으로 한다. 그때 부과할 수는 매년 1회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꼭 받으시고 25% 아주 잘 받으세요. 그 앞에 25%, 무엇의 25%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받으시고요.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대리 경작제에서는 두 가지 말고 갑시다. 대리 경작제에서 339페이지 보시면 3번하고 4번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리 경작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냐? 몇 년 하냐? 3년. 대리 경작자는 농지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수확일부터 몇 개월 내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토지사용으로 갖다 줘야 되냐? 10%다 이 수치 알고 계셔야 되고 2개월 내에 꼭 알아주십시오. 남의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구 지정하였죠. 농업진흥지구에서 알아줄 것은 농업진흥지구는 누가 지정하냐? 시도사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농림축산식품장한테.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로 구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이때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에 대해서 농업목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는 땅.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용산포 수질보로 해서 그 인근에 따라 정하시죠. 이때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는데 어느 용도지역의 농지에 따라 농지보전차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냐? 녹간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다만 서울특별시 녹지에는 지정 못한다. 광역시, 특별시, 특별자도 시군에 있는 녹지에 농지에 따른 지정할 수 있지만 특별시 녹지는 지정 불가. 꼭 아십시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이 343페이지 나옵니다.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나있죠.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에서 세 가지는 꼭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와 관련해서 외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렇게 한 장 넘어가서 보면은 345페이지 8번에 나와 있죠.
345, 800 나왔는데 그 중에 1번 하고요. 그리고 3번 하고요. 그리고 저 밑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5번이죠. 5번. 5번 정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경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는 논이라면 임대 무상승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유하고 농지를 주말 청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무상승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임대차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개인이 소유하고 농지를 한국농어청사입니다. 한국농어청사에게 위탁하여 임대 무상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를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앞으로 가셔서 343페이지 보시면 임대차가 허용됐다. 임대차와 사용대차 차이는 알죠? 임대차는 유상, 사용된 무상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때는 서명 계약을 원천한다. 가로 1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시간을 쉬고 읍면장한테 임대차 계약했습니다라고 확인받고 그 해당 돈을 인도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겨서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것.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 농지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승계한 걸 간주하고요. 5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속으로서 임차인에 따르면 임차인의 불량 것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죠. 그리고 임대차 기간에서 셋째 줄. 농지 임차인이 단영생 식물을 재배로 이용하는 농지와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시설로서 고정실, 온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에는 몇 년을 보장하냐? 5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통과하고요. 어디를 또 하나 체크하냐? 7번. 7번을 보시면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누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346페이지 9번이 이번에 박혜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번을 봐두셔야 되겠는데요. 9번 보시면 농지 소유자,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의 체결 변경 해제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에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에게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을 의무화했다. 꼭 알아십시오. 이 경우 60인의 변경 신청을 농지 대장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60인의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짓으로 신청했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꼭 알아셔야 돼요. 이 농지 대장이란 게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농지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이 농지 온부로 농지를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농지 온부를 이제 폐지시키고요. 농지 대장으로 바꿉니다. 그래 이 농지 대장은 관심있게 좀 봐두셔야 돼요. 8월 18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이더라니까요. 자, 농지 대장 누가 작성 비치하냐? 시구 면장이 작성한대요. 이때 시구 면장은 농지 소지관할 시구 면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농지 소지관할 시구 면장이 농지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이때 농지 소유 상태,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농지 대장을 작성해서 갖춰둬야 되죠. 2번 중에요. 이런 농지 대장은 모든 농지 그 말 중에 필지별로 작성한다 중에 한 필지 한 필지마다 필지별로 다 작성합니다. 2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농지 대장은 뭘 적어서 기재하느냐?
농지 소재지. 그 농지가 어느 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에 있다 이런 거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 여부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해 놓습니다. 그래서 농지 대장을 보면 그걸 다 알 수 있죠. 4번, 5번은 읽어보시고 가로 2번 농지 소유자 임차인은 박스 안에 있는 농지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변경했다, 해지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에 시구 면역한테 농지 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되고 이 기간 내에 신청해놨다 300만 원 과태료, 거짓이냐면 500만 원 과태료, 아까 했던 것이죠. 또 2번 농지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그것도 신청해야 됩니다. 설치했다고 60일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시구 면장은 우리들이 농지 대장의 열람 신청 등본 교부 신청을 하게 되고 그네들이 받으면 농지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내줘야 되지, 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농지위원회, 이번에 이게 또 생겼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어디에 둔가? 시구 읍면에 둔다. 이때 농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장에서 호선한데 이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시구 면장이 농지증을 발급해 주기 전에 미리 이 위원회에 따라 심의를 든다고 했죠. 그래서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가 하는 사항을 처리해 주고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그 정도만 받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농지법을 쭉 정리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을 위주로 정리를 하더라도 두 문제는 마칠 수 있으라 생각하니까요. 수업 시간에 체크한 것만이라도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법 핵심 역절 힘차게 우리가 8주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반복적으로 좀 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모의사를 준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사 준비해서 그때는 이제 한번 해설도 해드리고 문제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도록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해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힘차게 우리가 전진해서 꼭 합격을 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